안녕하세요. 컴퓨터닥터맨 시디맨입니다. 이번 시간은 LG X4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전에 LG X4 플러스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은 좀 더, 저가형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인데 얼마나 쓸만한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구성품을 지금 전부 다 꺼내놨는데요. 이제 박스에 있는 걸 꺼내놨는데, 보니까, 이건 이어폰 박스고요. 이어폰에 들어있고, 뭐 카드 결제 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 뭐 SKT 휴대폰 결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알려주는 뭐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 충전기, USB 충전기, 그리고 USB 충전 케이블, 단자는 마이크로 USB 단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충전 스펙을 보니까 5V에 1.2A로 되어 있어요. 고속 충전은 되는 타입은 아니고. 일단 스마트폰으로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뒤쪽에는 적혀 있는 게 내장 배터리니까 절대 분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닙니다. 내장용 배터리고요. 후면은 꼭 보면 배터리 교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억지로 뜯어내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X4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둥근 형태의 홈버튼이 있는데 지문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LG 페이가 가능해요. 저가형 모델이지만 LG 페이가 가능해서 결제 같은 거할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몇십 년쓴건 알겠지만 이게 기술 나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사용해 볼때뭐 이거가 여기선 이게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됐던 것 같습니다. 다 됐고요. 아주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그냥 이걸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무척 편리하다는 거죠. 후면에 카메라가 있는데, 후면은 이제 800만 화소, 전면은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사용됐습니다. 무게는 172.3g이라고 하고요. 화면은 5.3형 HD IPS 디스플레이 사용됐고, 720p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1.4GHz의 쿼드코어가 사용됐고요. 이게 색상이 블랙과 그 골드 두 가지 색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블랙입니다. 색상. 블랙인데 후면에 약간 이렇게 긁으면 소리가 들리죠? 약간 미세하게 점처럼 된 그런 무늬가 있어요. 근데 약간 실제로 엠복시처럼 올록볼록합니다. 근데 그걸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만져보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표면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배터리는 3000mAh가 사용이 됐습니다. 메모리는 2GB에 그리고 롬은 16GB 사용됐다고 하네요. 마이크로 SD가 아마 여기 보면 심카드 넣는 부분에 심카드 넣는 부분에 아마 마이크로 SD가 들어갈 겁니다. 네, 한번 열어서 붙여볼까요? 클립 빼보면 네, 심카드와 마이크로 SD 두개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용량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문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후면에, 잠금을 해제할 때 이제 홈버튼에 손가락을 올리면, 손쉽게 잠금 해제 및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이는 게 LG 페이가 좀 보이네요. LG 페이 지금 이거는 심카드가 없고 지금 LG페이 등록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대여해서 써보는 거랑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줘야만 쓸수 있다고 뜨고 진행은 안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안 들어가네요. LG페이에서 아예 모바일 데이터를 쓸수 없는 상태면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아예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LG페이를 켜고 이용할 수 있는데 밑에서 위로 이제 쓸어 올려도 퀵페이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지문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지문 인식해서 바로 단말기에 대면 바로 결제 가능합니다.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냥 화면이 꺼진 상태로도 지하철 들어갈 때 이렇게 태그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거라서 좀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기본에 보면은 몇 가지 쓸만한 앱들이 모여 있는데
저가형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DMB를 지원합니다. HD DMB도 지원하고요. TV 들어가서 이용하려면 이제 이어폰을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면은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방송 볼 수가 있고, 스피커는 이제 외부 스피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이용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데 다닐 때 만약에 뭐좀덜 꽂혔네요. 지하철 다니거나 할때 만약에 뭐 방송 보거나 할때 이거 쓰시면 되고요. DMB 방송의 장점이라면 완전 무료라는 점이죠. 네, 완전 무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틀어놓고 봐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거치대에 걸쳐놓고 뭐 계속 방송 본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홈 버튼이 숨겨지는 게 돼요. 예를 들면 갤러리 들어갔을 때 갤러리 되나? 잠깐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네, 보시면 인터넷 들어갔고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점이라고 된 부분 보이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밑에 있는 홈바를 숨길 수가 있어요. 네. 네, 다시 홈바를 이용하려면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려서 고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잠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웹서핑 하거나 이럴 때 화면을 좀더 넓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위아래 베젤이 좀 넓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쓸수 있다는 거죠. 네.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네, 카메라. 지금 후면으로 바꿔서 잠가 볼게요. 카메라는 제 느낌 어떠냐면은 이게 촬영된 이미지는 사진이 좋아요. 왜냐면 후면 카메라도 그래도 800만 화소기 때문에 찍고 난 다음에 이거 PC로 옮겨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촬영하기 전에 이제 그 프리뷰로 보이는 이 화면 네,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어둡게 보이고 왜냐면 지금 빛이 좀 부족한 형광등 켜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더 어둡게 나오는데 네, 갤러리 잠깐 볼게요. 네,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진 품질은 나쁘진 않은데 이 촬영된 사진을 여기서 확인할 때 조금 제 느낌엔 조금 거칠게 보여요. 조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가격대가 좀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당연히 사진 품질이 무척 좋고 그리고 미리 보는 화면에서의 품질도 무척 좋은데 아무래도 좀 저가형 스마트폰이고 화면 해상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미리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촬영된 사진을 여기서 확인할 때 조금은 그 고급형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물론 그거를 상쇄시켜 줄 만큼 가격이 일단 저렴하긴 합니다. 네, 가격이 저렴하긴 하고 웹서핑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인터넷을 켰고 제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면은 지금 이게 듀얼 밴드를 지원할 겁니다. 네, 잠깐 볼까요? 듀얼 밴드를 지원하고요. 근데 제가 신호 때문에 유선 공유기 앞에 TV가 있어서 이게 신호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2.4로 지금 연결한 상태고요. 인터넷 속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선택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뜹니다. 눌러보면 네 지금 생각보다 뭐 빨리 뜨고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버벅거리고 늦게 뜨고 넘길 때막 스크롤 막 잔상 엄청 생기고 막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볼수 있는 정도. 그리고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가 글자가 되게 크게 잘 뜨네요. 오히려 글자 읽기엔 좀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화면 약간 어두워 보이는 건 제가 좀 동상 촬영을 위해서 좀 밝기를 조금 줄였습니다. 잘 뜨는 것 같아요. 또딴거 선택해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광고 때문에 조금 늦게 뜨는 거고. 네, 빨리빨리 잘 뜹니다. 네, 무난한 것 같아요. 배터리는 제가 써보니까 뭐 그렇게 빨리 닳는 느낌은 안 들긴 해요. 그래도 배터리는 생각보다 좀큰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고성능 스마트폰들은 배터리 좀더 빨리 쓰는데 이거는 좀 그렇진 않아서.
그냥 약간 무난한 정도? 평균? 약간 그런 느낌 들고. 화면은 근데 좀제 느낌에는 좀 눈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더 좋은 스마트폰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근데 그냥 화면 보기에는 좀 가까이서 볼까요? 네, 품질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색깔도 잘 잡아주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카메라를 볼 때, 촬영된 이미지를 확인할 때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느껴지긴 하네요. 네, 게임이나 뭐 그런 거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크게 많이 느리진 않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약간 좋은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이거 사용하면은 좀, 아무래도 확실히 좀 성능이 좀 떨어진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약간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하고, 좀 저렴한 스마트폰, 그리고 좀 무난하게 쓸수 있는 스마트폰을 원하신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장점, LG 페이가 된다는 것 때문에, 저가형이지만 LG 페이가 된다는 점 때문에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LG 페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편리해서 다음에 스마트폰 바꿀 때도 LG 페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따지고 구매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구매 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LG X4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